연말 경사한 추가 자료 입력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경사한 추가 자료 입력은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명서류에 의해 연말 경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해당 메뉴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세무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받도록 하고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2016년 기속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은 사원등록 메뉴에 입력된 자료를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의 내용대로 처리한다. 자, 여기서요.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입력해 달라는 말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때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칸에다 넣어 달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인적 사항은 원래 사원등록 메뉴 걸 보고 입력하는 건데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아래에 있는 자료를 보고, 아래에 있는 자료만 보고, 예, 입력해 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예,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시험 보실 때는 한 명의 사원에 대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 경우 F2 코드를 눌러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사원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무 보실 때는 전체 사원을 클릭하셔서 전 사원을 불러다 놓고 해당되는 자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F2 코드 눌러서 1번 문제 사원 이명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는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입력한 자료가 반영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제 푸실 때는 지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보험료, 본인 자동차 보험료, 본인 보장성 생명보험료, 예, 배우자 보장성 생명보험료. 자, 문제 푸실 때 공제가 되면 O로, 안 되면 X로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는 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학습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거 공제되죠? 연령하고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연령하고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인 자동차 보험료 되는 거죠? 본인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도 본인, 배우자. 배우자는 소득금액을 따집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질 때 연령은 따지지 않고 소득금액 따지는 건데 소득금액이 없음 그랬으니까 예, 공제 가능하죠. 예, 가능한 이제 보험료는요. 예, 저축성은 안 되고 보장성만 되는 거죠. 보장성. 자, 보험료가 보니까 다 보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입니다. 예.
따라서 세개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어디다 넣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자, 보험료, 해당되는 자료의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 공제입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는 프로그램 메뉴의 우측에 62번입니다. 보장성 보험, 이 자리, 세액 공제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하고 본인의 보장성 생명보험료, 배우자의 보장성 생명보험료 전부 다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이므로 일반란에다가 토탈해서 입력합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165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세액 공제는요, 보험료 세액 공제는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이론편에서 알고 있다시피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보험료 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 공제는 이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 해당되는 세액 공제가 반영되는 거죠. 즉, 해당되는 이 금액을 넣으시면요, 그 지출액 100만 원까지에 곱하기 일반 보장성 보험료 12%에 공개됩니다. 따라서 자료를 아무리 많이 넣는다 할지라도 1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세액을 곱해서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넣으실 때 165만 원인데요. 100만 원까지만 넣어도 전체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학습을 할 때는요, 전체 금액을 넣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도 전체 금액을 넣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십시오. 그게 입력할 때 편합니다. 예, 다음 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입니다. 자, 의료비는 하나하나 공제 항목을 이렇게 쓰시면서 또 이렇게 써가면서 또 이론편에 있는 내용을 다시 암기하면서 하셔야 좋습니다. 자,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거. 기본공제 대상자 거 의료비가 공제됩니다. 예,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네, 그런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그러죠. 자,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쪽은 연령도 안 따지고 소득금액도 안 따지죠. 이게 보험료하고 달라요. 보험료 쪽은 연령도 따지고 소득금액도 따지잖아요. 따라서 보험료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연령과 소득금액을 무시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병원 치료비 공제되죠. 본인의 콘택트렌즈 구입비 공제되죠. 단, 콘택트렌즈와 안경은 1인당 얼마만 돼요? 50만 원. 50만 원만 입력해야 됩니다. 자료 계산할 때 50만 원만 입력해서 계산합니다. 차남의 안경 구입비 30, 얘는 공제되겠네요. 자, 그래서 본인 것만 50만 원으로 잘 조정해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해당되는 내용에는 다 현금 지급했는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을 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만 되겠네요. 자료는 우측에다 입력합니다. 의료비 자리에다 넣는 건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더블 클릭을 하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넣으실 때 장애인, 난임수술비, 본인 경로자 공제에 해당이 된다면 그 자리에다 넣고요. 나머지는 일반에다 넣습니다. 경로자는 여기서 참고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의료비에서 경로자라고 합니다. 나이를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는 본인하고 차남밖에 없으므로 이두 자리에다 넣는 거고, 본인 거 콘택트렌즈는 50만 원만 넣으라고 그랬으므로 40 더하기 50, 90. 본인 거 50.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아까하고 차남 40 더하기 30, 7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40이 아니라 400 더하기 30, 4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죠. 자료 잠깐 보여드리면, 배우자하고 차남은 일반 날에다 넣는 거고요. 본인은 본인 날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 50만 원만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에서 봐야 될 거는 본인,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 거가 아니라 본인, 직계 비속.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이 사람들 거 교육비 공제됩니다. 누구께 공제가 안 되냐면, 예, 직계존속계 공제가 안 됩니다. 직계존속권은 안 됨. 직계존속권 공제를 받으려면 직계존속이 단 장애인이면 공제받을 수 있죠. 장애인인 경우, 그럴 때는 공제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직계존속, 즉 부모님 거는 공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연령 따지지 않고요. 예, 소득 금액만 따지죠. 예,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암기가 필요해요. 예, 그런 다음에 자료를 들어가는 거죠. 예, 공개받을 수 있는 자료를 예,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남의 대학교 등록금, 나이는 따지지 않으므로 예, 공개되고, 차남의 고등학교 등록금, 예, 공개되죠. 이두 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그 밑에 교육비란에 노란색은 더블클릭을 하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입력합니다. 네,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예,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에다가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초중고 거기에다가 더블클릭하셔서 300을 입력합니다. 자,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예.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습을 하실 때 이게 자료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만 예,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그 공제 금액은 내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료는 이제 급여가 없는 자료가 많거나 급여가 적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요. 급여를 너무 조금 드시면, 급여를 아주 조금 드시면,
해당되는 그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자료를 조금만 넣어도 전액 환급이 되는 것이므로 그런 경우에는 공제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에 데이터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공제 금액의 데이터가 안 뜨는 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안 뜨는 거, 자료가 급여 자료가 이제 급여가 적어서 또는 급여를 아예 입력 안 하는 문제도 있었잖아요. 급여 입력 안한그 문제들은 급여가 없으니까 이 공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 학습의 목표는 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입력하는가, 거기다 맞춰서 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자료에 급여는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는요,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계속. 자료 입력하는데 지금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게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용카드는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 이렇게 훨씬 이제 빠르니까 이렇게 오고 있어요. 직계 그 비속에는 이제 입양자 포함입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것만 됩니다. 형제자매는 안 돼요. 얘는 안 됨. 이게 바로 교육비하고 좀 차이점이죠. 교육비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안 돼. 이렇게 외웠죠. 연령, 무시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제한이 있어요. 소득에 제한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교육비하고 또 똑같죠. 이런 건. 그래서 항목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데, 좀, 이론 학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사용 금액, 장남의 대학 등록금 200만 원과 차남의 사설하고 수강료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장남의 대학교 등록금은요,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신용카드 등에서 중복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 받아요. 차남의 사설학원 수강료 나왔습니다. 사설학원 수강료는 교육비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요. 고등학교 학생이죠, 차남이. 따라서 카드로 공제된 거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줍니다. 즉, 이 부분 공부한 거잘 보면 이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취약 전 아동 거 있잖아요.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그 다음에 체육활동과 관계되는 체육시설, 그 비용. 즉, 미술학원, 음악학원, 체육시설에 태권도, 수영. 취약 전 아동 거, 취약 전 아동 거는, 취약 전 아동 거는 이걸 교육비로 해서 교육비 세액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카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복 공제죠. 근데 취약이 돼버리면, 즉, 취약이 됐다는 말은 이제 초중고 이제 대학생이 된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제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쓴것 중에서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중공제 받으려면, 그게 중고등학생,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죠. 만약에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였다, 그러면, 중복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도움이 아니라 학원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처리해 보겠습니다. 얼른. 이거 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남의 사용 금액. 연령은 안 따지니까 되고요. 신용카드 추가 공제 사용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추가 공제 부분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입력하실 때,
자료 입력하실 때이 부분 1,0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1,200에서 빼기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 넣으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이 부분이 소득공제이기 때문에요. 소득공제는 왼쪽에서 넣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그 밖에 소득공제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42번이 보이죠? 거기를 더블클릭해서 입력합니다. 예, 자료 입력하실 때이 칸을 잘 보고 넣어야 되는데요. 2016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에다가 넣으시는 거고, 넣으실 때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를 안에다 넣어주는 건데요. 예, 보시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신용카드를 들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쓴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넣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사용액에다 넣고요. 그거가 아닌 나머지는 이 신용카드에다 넣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자리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란 안에다 넣어야 돼요. 예. 그 란에다 이렇게 1,0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입력에 보시면 2016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 전체 금액을 여기다 다 넣어달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이게 작년까지는 없다가 이제 올해 이게 생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부양가족 인적소득공제라고 우리도 문제 풉니다. 이거 뒤에 나와요. 부양가족 인적소득공제. 부양가족 한명한 명이 쓴 내역을 여기다 입력하고 프로그램 좀 사용하는 순서를 말하면 소득명세 자료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이걸 누른 다음에 자료가 불러오면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바꿔서 나머지 사항을 넣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 사용하는 순서거든요. 여기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입력한 자료가 해당되는 란에 찍히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전부 다이 자리에 반영돼서 전체 금액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특성이어가지고요. 프로그램 특성이어갖고 우리가 직접 입력할 때는 여기다 1,000만 원 넣고 아래다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예, 됩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시면 여기다가 1,000만 원 넣는 거는 이게 상관없죠. 이렇게 넣어주는 건. 자, 이 칸은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하면 예,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전체 금액에서 예, 신용카드 사용하고 관계된 금액을 해당되는 란에다가 뿌리면서 이 자리에다가 토탈해서 들어와요. 예. 근데 이렇게 직접 입력하실 때는 여기다가 넣지 않아도 예, 될것 같고요. 예, 감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실 때. 예. 근데 불안하시면 토탈 금액을 이렇게 넣어라. 이런 거요. 예. 이거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자동으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할때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 만약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사용하면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가만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푸실 때이 문제 저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탈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예,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1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조금 빨리 풀겠습니다. 장관함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보험료. 본인 자동차 보험료. 본인 신용카드로 납부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보험료 세액 공제됩니다. 단, 신용카드 중복은 안 되므로 이건 안 돼요. 예. 예, 장남의 보장성 보험료 본인 납부. 네, 장남이 21세 이렇게 돼 있죠? 예, 직계 비속은요 연령과 소득 금액을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보험료에서 따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남 거안 돼요. 예, 배우자 43세 연간 근로소득 총 급여 200만 원 있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까지는
500만 원까지는 인적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배우자는 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장하남 본인 납부.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일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일반에다가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합치면 145만 원이 되겠죠? 예. 자, 두 번째 줄로 바꾸고 F2 코드를 눌러서 장하남을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세액공제 파트에 가서 보장성 보험의 일반에다가 145만 원을 입력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보겠습니다. 의료비, 장모, 66세, 소득 없음, 수술비라고 되어 있어요. 의료비는 나이하고 소득 금액을 따지지 않죠? 예. 따라서 공개됩니다. 장하남 본인 신용카드 사용했습니다. 신용카드도 공개되죠? 예,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이건 다 돼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신용카드 자료 넣을 때 한꺼번에 이걸 반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비 쪽만 넣어보겠습니다. 나이를 좀잘 보십시오. 장모님의 나이가 66세거든요. 자, 그럴 때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장모님을 넣으실 때요. 장모님 넣으실 때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려면은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넣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장모의 수술비 270을 경로자에다 넣어줘야지 공제 많이 받아요. 일반에 넣지 마시고 경로자. 경로자는 65세, 의료비 경로자는 65세 이상입니다. 인적공제 경로우대는 70세고요. 그것도 암기 잘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넣어야지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밑에 일반에다 넣지 마시고 경로자란에다 넣어야 됩니다. 270.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교육비 보겠습니다. 장남하고 차남 돼 있고요. 교육비는 나이 안 따지죠? 소득만 따집니다. 직계 존속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 거다 됩니다. 입력을 하면 되겠어요. 교육비 대학생에다가 한명 86만 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대학생은 710만 원 넣고 고등학생의 86만 원 넣어주고. 자,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겠습니다.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1700만 원, 보험료 145만 원과 장모 수술비 27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공제 안 되죠? 예. 중복 공제 안 됩니다, 보험료는. 그런데 의료비는 중복 공제 돼요. 따라서 이거 빼야 돼, 이거는. 예, 이 금액은 뺍니다. 이 금액은 내버려 두시고요. 자, 배우자의 신용카드, 620 썼는데 전통시장 사용분 300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넣으실 때 전통시장에다 300 넣고 나머지 320을 신용카드에다 넣으면 되겠어요. 예, 배우자 신용카드는 이제 공제되죠. 예. 신용카드는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금액만 따진다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장남, 차남, 예, 공제 다 되죠. 신용카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금액만 따져요. 예, 그래서 장남, 차남, 신용카드 다 돼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율 사용액은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형제자매 신용카드는 안 된다고 말했죠. 형제자매 거 빼고는 이제 다 넣을 수 있어. 소득금액 확인해서. 그럼 자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이므로 소득공제 좌측 신용카드 등 사용액 더블클릭.
이 자리에다 놓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1700에서 145만 원 빼야 됩니다. 자, 배우자 거 620에서 전통시장 300 빼야 됩니다. 전통시장 300을 먼저 넣어놔요, 이렇게. 차남의 현금 영수증 100만 원 넣어놓고. 자, 그리고 계산기를 들고 1700 보니까 더하기 배우자 거620 더하기 장난감 300에서 빼기 보험료 145만 원 빼기 배우자 전통시장은 따로 넣었으니까 300. 자, 그렇게 하면 2175만 원 나옵니다. 자, 그 금액을 2175만 원 금액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학습을 할 때는 2016년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전체 금액 토탈하는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토탈해서 쓰는 부분인데 이게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할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부할 때는 이걸 입력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불안하시면 이거 넣으라고 그랬고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 공개일 부분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자료를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공개일 부분이 있을 때즉 2015년이 2014년보다 사용액이 클 때, 그렇죠? 그때 전체 금액을 넣고 해당되는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 문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용액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때는 하단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입력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김현식 겁니다. 이번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소득명세 포함해서 입력하시오. 자, 그럼 소득명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내용이 소득명세 자료입니다. 이 부분. 소득명세 자료를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소득명세 부분은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 원래 그 자료를 입력할 때 소득명세 자료를 넣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넣고, 그런 다음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연말정산 자료 넣으실 때그 연금저축 등하고 월세 주택임차 차입은요, 이게 연말정산 자료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 별도, 해당되는 자료 넣는 게 많아서 별도의 이 탭에다가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메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시험 보실 때는 지시에 있는 것만 따라서 푸는 거니까, 연말정산 자료만 연말정산 입력에다 넣어달라고 그러면 거기다 그냥 넣어주시는 거고, 이번 문제처럼 소득명세까지 다 포함해서 넣어달라고 그러면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사용하는 순서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서, 이러한 순서로 넣어주는 겁니다. 소득명세, 부양가족 소득공제,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넣으면서 연금저축, 월세, 주택, 임차 차입 자료 같이 넣으면 최종 반영이 돼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소득명세는요, 일단은 우리 회사 거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를 갖다가 첫 번째 넣어주는 겁니다. 주 근무지, 현 근무지. 그 다음에 이거 자료가 자동으로 들어온 거고요. 장하남이 급여를 안 넣어서 안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온다. 현 근무지 거. 그 다음에 총, 전 근무지 거 자료는 직접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종전이라는 말은 근무지가 한 곳인 사람도 있지만 두 곳인 사람도 있어요. 두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근로소득이 이제 두개 이상 있을 경우 둘 중에 하나에서 두개 회사 중에서 하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를 주 근무지라고 그러고
연말정산 하지 않고 이축 근무지에 포함해서 하는 회사를 종 근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종 쓰는 거고요. 이 주종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현전은 그 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해서 지금 회사로 입사했다.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일한 회사에서 퇴사해서 지금 회사로 입사했으므로 올해 그랬다면 그 전에 회사를 정근무지, 지금 회사를 현근무지라 그러죠. 자, 그럴 때는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전에 일한 회사 것을 자료를 같이 반영해서 합니다. 주종은 두개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두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럴 때 하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른 회사 것까지 합쳐서 하는 건데, 연말정산을 하는 그 회사를 주근무지, 그러지 않은 회사를 종근무지, 그럴 때 씁니다. 그래서 종전 근무지가 있으면 여기다 넣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자료는 직접 타이핑해서 전부 다 넣습니다. 자, 근무기간이 주식회사 SN 이렇게 돼 있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 걸로 봐서, 이런 경우 SN은 이제 종근무지가 되겠죠? 종근무지. 1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두개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를 넣어야 됩니다. 급여. 자, 급여. 급여 자료를 넣는 건데, 1800만 원. 야간 근로수당 불포함 금액임. 그럼 야간 근로수당 얼른 봐야 돼요. 야간 근로수당에 봤더니 과세분 600에 비과세분 1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야간 근로 넣는 게 있는데요. 18-1 봐보세요. 연간 240만 원. 이 비과세만 넣는 거거든요. 따라서 야간 근로수당에 과세분이 있다면 그 과세분은 해당되는 급여에다 포함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1800만 원에다가 600을 더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1800에 600 더하면 2400만 원이 돼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해당되는 칸에다가 채워가는 건데, 해당되는 칸에다 채워가는 건데, 수당 중에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는 비과세란에다 넣고, 이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은 수당은 이 급여란에다 포함해서 넣는 겁니다. 그것만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예. 상여. 그 다음에 야간 근로로 가서, 칸을 잘 보시고, 비과세 150만 원만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아래로 쭉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많이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58만 원 넣고 장기요양 27,720. 그다음에 고용보험 15만 원. 그다음에 국민연금 12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소득세하고 이제 지방소득세 넣을 건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넣으실 때 어떤 자료를 넣어야 되냐면 결정세액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결정세액 부분을. 예. 이게 소득세고 그 밑에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예. 지방소득세 앞에. 예. 결정세액을 넣어야 돼요. 앞에 거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차감 납부할 세액을 넣는 게 아니고요. 예. 전 근무지에서 또는 종 근무지에서 그 사람이 일하면서 세금 계산한 게 이제 납부할 세액하고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결정세액은
세금 계산했을 때 우리가 근로소득 계산하는 그 구조에서 쭉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올 때 마지막이 그 결정세액이죠. 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 그러지 않으면 추가 납부잖아요. 그러면 정근무지, 종근무지 자료를 넣을 때이 결정세액하고 우리 현근무지, 주근무지의 결정세액을 합쳐서 최종 연말정산 자료가 국세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납부할 세액이라든가 뭐 기납부세액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거는 이제 정근무지나 종근무지에서 그 해당되는 그 온천징수비에 써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걸 합산해서 하는 기관에서는 결정세액으로 자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결정세액 20만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2만원.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종전 근무 자료를 넣으실 때는요, 그 직원이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소득자별 근로소득 온천징수부, 이걸 가져오라고 그래야 돼요. 예. 종근무지나 정근무지에서 이걸 가져오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자료를 또 받아와야 되죠. 예. 자료, 예. 그걸 가지고 자료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그 사람이 일한 내역에 대해서 근로소득 온천징수부, 그 다음에 그 근무지에서 일하면서 쓴 지출 자료, 그 다음에 근로소득 온천징수 영수증, 이두 개를 가져오라고 그래야 돼요. 따라서 퇴사를 하거나 그럴 때는요, 전 근무지에서 이두 개를 받아와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받아오면 지금 현재 주 근무지, 현 근무지에서는 연말정산하는 사람이 이 두 개 자료 확인하고 자료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두개 자료를 보면 이 문제에서 나온 이 결정세액 이런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공제 가능한 거 먼저 체크해 볼게요. 보험료부터. 본인 생명보험료 되죠? 그 다음에 일반 보장성 상해보험료, 피보험자 배우자 38세 소득 없음. 이거 되죠? 예. 배우자 소득이 없으므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인데 모친 58세 장애인 소득 없음. 이게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그 인적공제 요건이 되므로 이거 됩니다. 그 다음에 부친의 병원 치료비 이거 되고요. 본인의 건강 진단 비용 되고 신용카드 쓴거 중복공제 됩니다. 모친 장애인 소득 없음. 건강증진용 한약 구입비밖에 없네요. 건강증진용은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공제 안 돼요. 장애인 보장구 의족 구입한 건 되고요. 예. 교육비 보겠습니다. 자녀 학원 수강료 이게 만 10세죠. 이게 초등학생이니까 이거 학원 수강료 공제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주택자금 대출기관으로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이 원리금이라는 건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걸 말하거든요.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빌려서 쓰는 데 있어서 돈을 빌렸다. 주택을 이제 빌려서 쓴다는 말은 이제 전세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보증금 그게 돈이 필요했고 전세하고 보증금이 없어서 대출계로부터 빌린 게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때 원금하고 이자 공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공제됩니다.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700 있고요. 앞에 본인 신용카드 의료비 쓴 거하고 중복 공제되므로 의료비 빼지 않습니다. 전부 예, 공제받을 수 있고요. 모친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 모친의 지코카드 사용 금액.
신용카드는 소득 금액을 이제 보는 건데 없으니까 공제되는 겁니다. 예, 이거 그대로 넣을 수 있고요. 전통 시장에 100만 원 넣고 나머지에다 200 넣으면 돼요. 추가 공제할 상각은 없다. 자, 그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 명세 끝에 보면 연말정산 추가 연말정산 입력을 눌러가지고요. 예.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김현식 사원인데, 이거 소득 명세를 장안함에다 넣었네요. 예. 김현식에다 넣어야 되는데, 예. 이거 삭제를 하고 그냥 김현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눌러서 김현식 불러오고요. 김현식의 소득 명세에다 넣는 겁니다. 예. 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료 넣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자료를 넣습니다. 미리. 자, 연말정산 입력 자료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반에 160, 장애인의 70. 일반 거두개 합쳤습니다. 예. 그다음 의료비 자 본인 거 85만 원 의료비 그다음에 이게 장모님이 장애인이거든요. 그건 이제 장애인에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장모님 거 50만 원. 그다음에 본인 거 건강 진단 비용 85만 원. 그다음에 부친 거 65세. 경로자가 65세부터 넣는 거거든요. 65세. 자, 그래서 이제 넣어보면 예. 모친, 장애인, 50. 장애인에다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부친 거하고 본인 거. 300에다가 85만 원 더해서 385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는 없고, 예, 주택자금은 소득공제임으로 좌측에다 넣습니다. 예. 좌측에 34번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거 거기다 클릭하시고 210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좌측에 42번 더블클릭 먼저 전통시장에다가 100만 원 넣어주고 나머지 넣어보겠습니다. 자, 본인 거700 신용카드 넣고요. 나뺄거 없고 그 다음에 모친 거는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 등에다 넣어야 돼요. 이게 직불카드, 체크카드 넣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 전통시장 100만원 빼서 넣는 거니까 200 넣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